소식, 간헐적 단식, 일일식. 아, 다 해봤어요. 소식 다 해봤죠? 다 해봤어요. 이런 식습관들은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몸에 에너지가 충분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병원을 찾아오셨던 50대 A씨가 있습니다. 비교적 사업도 성공하신 분이고 또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정말 잘하시는 걸 또 장점으로 내세우는 분이죠. 그분의 식단입니까? 네, 그분의 식단입니다. 좋아 보이죠?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마른 비만입니다. 체지방률이 높아요. 거기다가 골다공증이 나왔고 당뇨병 전 단계에다가 고지혈증, 지방간. 다들 웅성웅성 하시는데요. 네. 식단 나오자마자. 총 열량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초대사량 정도를 드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기아 상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우선 PT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이제 또 대사증후군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억울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왜 A씨가 만성질환이 생기고 또 마른 비만이 생겼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나나,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탄수화물이죠. 요거트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제국물이죠, 시리얼. 아침에 혈당이 스파이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스파이크가 생긴 다음에 점심 때는 식욕이 많아지죠.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한 사람은 점심 때 더 잘 생기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그때 외식을 주로 하세요. 이 외식에는 또 액상과당이나 설탕이 많이 또 양념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점심 이후에도 혈당 스파이크가 또 생깁니다. 그 두 번의 스파이크 때 생겼던 과량의 탄수화물은 대부분 다 복부지방으로 즉각적으로 또는 지방간으로 즉각적으로 저장이 되고 있던 거죠.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피하시려고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까지는 저는 좋은데 붉은 고기는 사실은 가지사슬 아미노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또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거기다가 고위험 음주를 하시면 또 만성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네, 그리고 술 드시면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과일을 드시는데 이 과일도 역시 탄수화물이라서 다시 또 체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A씨는 굉장히 밖에서 봤을 때는 우아한 겉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지방이 배와 간에 쌓이고 또 근육은 빠지는 몸으로 이제 본인의 식단을 이제 만들고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설득을 해서 안 됩니다. 골다공증 약 드셔야 되고요. 당뇨약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이제 식단을 손을 봤습니다. 아침에는 일단 채소 위주 그리고 좀 당분이 없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구성을 하고요. 저녁에는 자기 전에 드시는 과일을 좀 끊자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붉은 고기를 좀 줄이고 그 자리에 이제 건강한 단백질을 넣었고요. 또 정작 이제 놓치고 있던 게 열량을 제한을 하셨는데 열량 자체는 좀 더 늘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질문이 있죠. 열량을 더 늘리면 어떡하냐. 네, 너무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이 들어오는 거를 그대로 다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드렸죠. 오히려 지금은 기아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다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거가 풀려야 됩니다. 이게 풀려야 지방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죠. 3개월 뒤에 어떻게 되었냐. 지방은 500g 빠졌습니다. 오히려 근육은 늘어났고요. 6개월 뒤에 혈당 범위도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네. 점점 당뇨약도 줄여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체성분이 바뀌고 몸의 대사적인 특성이 바뀌게 되면서요.